너는 뭐 담배 언제부터 폈던 거냐? 군대서부터. 담배도 원래 안 폈었는데 너도 많이 변했네. 야 준혁, 너 근데 진짜로 이제 연기 안 해? 아, 안 한다니까. 왜 안 해? 아 그냥 재미도 없고 뭐 할수록 현타 오고. 너 고등학교 때 연기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대학도 연기과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지고 좀 부러웠었는데. 야,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지고 뭐 저기 연기 쪽 가고 이런 거 아니야? 야 진아야, 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건 하고 싶은 걸로 월세 내고 그리고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보험료 내고 식비 내고 그리고 조금 남아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하기 싫어졌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거 맞잖아. 아, 하기 싫어졌다니까? 아깝다, 너 연기하는 거 잘 어울렸었는데. 야, 그러면은 이슬아랑도 너 친하냐? 너네 학교 오더만. 아, 지혜. 아니, 뭐 지혜 씨지. 학교 후배. 아, 이슬아도 가명이야? 야, 얘 김준혁 말하는 거 봐라. 지혜 씨래. 이슬아면 그냥 이슬아지. 무슨 친한 척 하려고 지혜 씨야. 동네 정도 나누는 사이거든? 뜨기 전부터 이지혜라 불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왜 가명 쓰시냐? 이지혜도 이쁜데? 아, 이지혜는 흔하잖아. 흔한 게 왜? 내 이름 한번 인터넷에 쳐봐. 야, 치면 너 나오냐? 한번 쳐봐. 오, 야. 야, 너 나오네. 여기 나온다, 야. 진짜 나오네? 배우 김준혁, 단편 영화 한 편, 맨 끝에 너 있다. 제일 뒤에 있네? 맨 끝에 있어. 저 끝에 있어, 진짜로. 맨 마지막. 배우 김준혁. 준혁 배우. 그 내가 김준혁이 아니라 김생잘 이런 이름이었으면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았을걸? 야, 너 그 뭐야 그 이거 무슨 영화 촬영한 거야? 아 그냥 뭐 학부 때 학생들이랑 찍은 거 단편. 야 그러면은 이슬아 실제로 보면 예쁘냐? 아 그냥 그래. 왜 그래도 연예인인데 일반 여자들보다는 예쁘겠지. 신기하긴 하네 이렇게 많이 아는 게. 너 누구야? 이상형. 걔랑도 친하다고 하지 않았나? 아유, 상형이랑은 친하지. 밥도 같이 많이 먹었고. 카톡에도 있어, 지금. 어? 야, 얘 나온 거에 홍정은도 나왔네. 야, 홍정은 나왔네? 어. 오. 야, 이거 쪼랩 시절 홍정. 야. 홍정은 지금 엄청 예뻐진 거네. 와. 아, 같이 단편 찍고 그랬어. 아, 홍정은도 너네 학교야? 동기였어. 야, 그럼 너 홍정은이랑도 친해? 아, 사귀었었어. 아이치. 야, 너 진짜 사귀었어, 홍정은이랑? 홍정은이랑 사귀었다고? 월클 홍정은이랑? 아니, 아니야. 월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샛별 그 정도지. 야, 걔 인성 파탄이어서 절대 월클 못 돼. 왜 인성 파탄인데? 그냥 인성 파탄이야. 아, 그 인성 파탄이야? 인성 파탄이라고. 왜? 야, 걔가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내가 더 유명해지면 뭐든 만들어서 폭로할 거야. 어, 나는 떳떳했거든? 잘못한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일부러 차가지고. 야, 내가 뭘 바람을 폈어? 널 때렸어? 욕 한마디 한 적 없는데 무슨. 그랬더니 걔가 내가 어릴 때 태권도 학원 다녔던 거 말했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하자는 건가 싶었지. 뭐 나랑 싸우자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럼 갑자기 왜? 어. 뭐 나랑 싸우기라도 하게? 존나 혹시나 싶어서 몰래 주먹 쥐고 전투태세 준비하고. 근데 걔가 뜬금없이 그때 거기 관장님이 애들을 때렸어. 뭐 잘못하면 손바닥 한두 대씩. 갑자기 그건 어쩌라고. 그땐 그게 괜찮았어. 체벌이 당연한 시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언행들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기억하고 기록해놨다가 그중 무언가 하나라도 문제로 여겨지는 때가 되면 폭로할 거야. 와, 너 이런 애였구나. 진짜 무서운 애였네. 아니 어떻게 그런 애가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감정이 내나는 사람 연기를 할 수가 없거든? 아, 야, 뭐 그 대박이긴 하다. 진짜 대박이다. 어, 인성 파탄이었어. 야, 그러게. 야, 야. 인성 파탄이네. 그 얼굴만 이쁘지 뭐 인성 글러먹었다, 야. 어, 인성 파탄이 그런 애였다고. 어. 난 홍정 그 새끼가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어? 어이가 없어. 아니, 뭐, 야, 니도 배우잖아. 아이, 나 같은 배우 말고 유명한 배우 말하는 거잖아. 야, 너도 저기 뭐야, 홍정 그거 모아가지고 폭로하고 그러면 안 돼? 아, 무슨 폭로야. 폭로는 이런 걸로 했어. 근데 뭐 사람 진짜 무섭긴 하다. 그 뭐 어떻게. 와, 야, 너네도 처음에는 막 만날 때는 막 좋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좋아했었지. 어, 때린다고 이제 막 협박을 하고 막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변한 건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조심할게. 아유. 나를 좋아하긴 했어? 어. 왜? 아,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적당히 착해 보여서. 지금도 안 하잖아. 그래, 지금도 그건 좋게 생각해. 아,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나 오늘도 나오기 싫은데 나온 거야. 그래도 마지막 예의 지키려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직설적으로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 직설적인 거랑 예의 없이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 나 예의 없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30분 동안 돌려서 말하니까 네가 못 알아듣고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잖아. 붙잡고 있어? 왜, 형종은? 너 내가 학교생활 하기 힘들게 만들 거야. 어, 그렇게 해. 어, 졸업하고도 연기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 어, 앞으로 한국 영화 크레딧에 네 이름 볼일 없을걸? 뭐 상업, 장편, 뭐 독립 단편, 뭐 웹드라마 뮤비, 홈쇼핑 광고. 그 어디에서도 홍정원 이름 세 글자 찾을 수 없도록 내가 노력할 거거든. 너 협박까지 하는 거야? 진짜 넌 믿을 게 못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뭐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협박하지 마. 안 무서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한번. 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어, 나 어차피 연기 계속할 생각 없어. 어, 이거 다행이네. 어? 어차피 부탁해 드릴 거니까. 왠지 알아? 내가 기도할 거거든. 난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 잘 기억했다가 너 유명해지면 뭐든 만들어서 폭로할 거야. 뭐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것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전부 다 적어놨다가 유명해지면 공개할 거야. 야, 내가 바람을 줬어. 널 때렸어. 욕 한마디 한 조금인데 무슨 소리야. 나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 다녔던 거 말했었지. 그건 갑자기 왜? 뭐 나랑 싸우기라도 하게? 그때 거기 관장님이 애들을 때렸어. 뭐 잘못하면 손바닥 한두 대씩. 뭐 어쩌라고. 그때 그게 괜찮았거든? 체벌이 당연한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응. 이 언행들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전부 다 기억하고 기록해놨다가 그중 뭔가 하나라도 문제로 여겨지는 때가 되면 폭로할 거야. 세상은 바뀌니까. 야, 홍종은, 아, 너 이런 애였구나. 어? 진짜 무서운 애였네. 어떻게 내가 이런 애를 1년 동안 만났냐? 원래 안 이랬어. 변한 거지, 너 만나면서. 너 변했어? 어, 갑자기 슬픈 척이야. 원래 사람은 다 변해. 너도 변했고. 너 안 좋게 변했어?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예전이랑 다른 사람이 됐어.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인맥으로 사람 앞길 막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열심히 연기 연습하는 애였어. 지금도 연기 연습 열심히 해. 오디션도 계속 보러 다니고. 그래, 꼭 잘 돼서
연기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공과금도 내고 통신비, 식비, 보험료 다 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전화하지 말고. 아까 화내고 협박해서 미안해. 그래. 나도 폭로할 일 없을 거야. 더 할 말 있어? 슬아랑 상영이는 어떻게? 걔네 너랑 친하잖아. 뭐 학교에서 계속 마주 칠 텐데. 슬아라고 부르지 마 이제. 그거 친한 친구들끼리만 부른 이름이야. 지혜씨랑 상영이는 어떻게? 알아서 해. 더 할 말 없지? 잘 가. 네. 잘 가. 다 폈어? 어. 와, 준영이가 왜 담배를 다 피우네? 야, 너네한테 물어볼 거 있어. 뭐? 내가 많이 변했냐? 아니? 중딩 때랑 개 똑같은데? 그래? 어, 야, 너 준혁이 이 새끼 이거 나 얼마 전에 싸이월드 다시 열렸잖아. 들어가서 확인해봐. 너 똑같아. 얼굴 안 변했어. 아, 약간 변했다면서. 뭐 언제 그래 우리가? 아, 진영 아까 변했다던데. 아, 그거는 너 이렇게 담배 피는 거 그거 얘기한 거지. 너 안 변해 똑같아. 준혁아, 사람은 원래 다 변해. 아, 그래. 야, 다 변하지. 근데 너는 지금 똑같아. 진짜로. 담배 빼고 똑같아. 얘네 똑같아. 아, 지금 또 피우게? 응. 노래 먼저 가. 아. 완전 중독이구만. 뭐 중독이야. 그냥 피는 거지. 그냥 담배를 피우는 게 어딨어. 심심하니까. 그래? 야. 누가 나한테 준혁아 담배 좀 그만 펴. 하면 나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아, 알았어. 뭐, 너 알아서 해라. 아, 니네도 변했네. 어, 옛날에 어땠으면, 뭐, 어? 야, 나 먼저 가도 되냐? 막차 시간 다 돼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막차 벌써 다 됐어? 어, 어. 너 막차 어디서 타냐? 어. 나랑 같이 가자. 졸라, 이쪽으로. 어. 가자. 야, 간다 우리. 갈게. 가 봐. 야, 졸로 가면 안 돼. 졸로 가야 돼. 가줄게. 어, 알았어. 갈게. 오케이. 잘 가. 아, 야, 저거 술값 얼마나 하는지 카카오톡으로 알려줘 정산하게. 어, 어, 가. 간다. 어.